오늘이 2023년 5월 1일이에요. 올해 봄, 올해 봄 꽃피는 ABC뱅크. 꽃피는 봄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제주도라고 하는 곳인데, 아마 들어는 보셨겠죠. 제주 아일랜드인데, 지금 사람들로 막 미어터져요. 관광철 연휴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이 어쩌면 굉장히 재밌는, 지난 몇년 사이에 가장 재밌는, 아마 재밌는 한 달이 될 거예요. 그게 5월. 왜 이번 달이 재밌느냐 하니까, ABC뱅크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이번 달에 다 어느 정도 거의 완성하게 될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프로토타입, 보통 자동차를 비교를 하자 그러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일단 크레이 모형을 만들죠. 뭐 제가 자동차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크레이 모델, 크레이 진흙이죠. 진흙으로 모형을 일단 찰흙으로 조소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걸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에폭시라고 하나? 에폭시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 FRP를 만드는 재료. FRP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걸로 또좀 뭔가 좀더 그럴싸한 모형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컨셉카를 구성을 합니다. 컨셉카. 이제 컨셉카는, 드라이빙. 실제로 차량을 구동할 수 있는, 실제로 동작하는 차량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종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 뭐 공기 저항이라든가, 구름성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하여튼 수천 종류 뭐이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양산 차량의 설계도와 그리고 생산 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생산을. 요 과정이 뭐 대략 한 4, 5년씩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레인 모델을 처음에 이제 뭐 디자인부터 문제 보겠죠. 디자인, 종이 위에다가 끌적거려서, 그런 다음에 실제 생산 라인 구성하기까지는 한 5년 정도 이상이 걸릴 거예요. 5년 정도 걸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ABC뱅크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이제 디자인을 하죠. 어떤 형태의 기능을 디자인합니다. 기능을 디자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크레이 모형 이런 건안 만들어요. 소프트웨어가 뭐 진흙으로 뭘 만드는 건 없잖아요. 프로토타입을 구성을 합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동작하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동시 접속했을 때 어떤 로드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합니다. 요것도 뭐 거의 수천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종류의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ETC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용 커머셜 버전 나오죠. 커머셜 버전. 요것도 기간은 한 4,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개발 기간은, 자동차 한대 만드는 거나 대형 시스템, 간단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거래소라든가 무슨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하나 시스템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4, 5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번 재밌는 한 달인 5월인 이유가, 이번 달에 아마 프로토타입을 거의 완성을 할것 같아요. 뭐 대략 추정입니다. 짐작이고, 뭐 5월 말, 이달 말이 되어야지 완전히 완성됐을지 없을지 알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달 20일에서 25일 사이면 프로토타입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완성되면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테스트가 끝나거나 테스트와 동시에 이제 커머셜 버전을 이제 구성을 하게 돼요. 커머셜 버전을 구성한 다음에 이제 베타 서비스, 베타 이전에도 알파 단계도 있고 베르벨 단계가 있는데, 어쨌거나 베타로 해서 베타 서비스, 뭐 혹은 필드 테스트를 합니다. 필드 테스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커머셜 실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래서 만약 프로토타입이 올해 지금 이번 달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테스트와 커머셜 버전까지 제작하는 데까지는 아마 올해 말까지 올해 12월 말이면 충분히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실제 서비스, 실제 시민들에게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로 할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한데 가능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바로 할 수 있는 방을 찾아서 내년 1월이죠. 2024년 1월에는 실제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예고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요건들을 잘 다듬는다고 해야 되나? 그게 맞춰야겠죠. 맞춰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서 ABC뱅크 이번 달에 코딩할 ABC뱅크가 기존 은행하고 다른 점이 뭔지 그것도 좀 이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능을 코딩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이 재미를 여러분들도 함께 좀 누렸으면 해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뭘 코딩할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게요. 기존 은행과 다른 점, 기존 은행 혹은 뭐 보험사라든가 혹은 증권사라든가 혹은 거래소라든가 뭐 혹은 간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달라요. 다른 점은 뭐냐니까 첫 번째 일반 이상의 모든 것들, 이상의 금융 관련 기관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 이것이 ABC뱅크입니다. ABC뱅크의 올해 지금 이번 달에 프로토타입을 구성하는 ABC뱅크가 이런 기능들, 기존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보험, 증권사 등의 기능을 모두 통합하고 두 번째는 임직원이 없어요. 임직원이 없는 은행. 스스로 동작하는 은행이죠. 그렇죠? 뭐 대출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동작하고 시장과 통합. 시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주시 연동의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맛집이 있어요. 이 맛집에 있는데 맛있는 집입니다. 아주 맛있는 집이죠. 항상 손님이 항상 줄을 서 있는 그런 가게인데 우리 ABC뱅크를 만약에 ABC 국수만찬에서 ABC뱅크의 계좌를 하나 만든다 혹은 또 손님들이 ABC뱅크의 계좌를 갖는다 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국수만찬의 어떤 주인과 손님들이 ABC뱅크의 계좌를 갖는 거예요. 계좌를 개설한 상태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손님들은 지금 몇 명이 식사 중이고 몇 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죠? 하고 있고 대기. 지금 만약에 예약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혹은 언제 도착하면은 기다림 없이 바로 식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파악. 그리고 이제 이 가게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가게 입장에서는 국수만찬 제가 뭐 이 집 사장하고 말거나 그런 거는 안면은 있죠. 제가 단골이라서 안면은 있지만은 뭐 서로 뭐 사업상으로 무슨 관계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과 납세 등을 자동 단지 은행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재무제표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신용등급도 당연히 부여를 받고 그리고 대출 한도도 실시간 혹은 대출 신용한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신용한도 가질 수가 있고 등이죠. 그런데 이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이 사업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ABC뱅크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시민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ABC뱅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뭐 다른 예로 들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어떤 승용차 차량이죠. 차량이 40만 대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인구수가 6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차량이 40만 대 있어요. 40만 대 있는데 이 차량들 각각이 차량 각각이 뭐 차량 중에는 뭐 승용차도 있을 것이고 택시도 있을 것이고 버스도 있고 뭐 화물차도 있고 다양한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량 각각이 지금 언제 어디서 지금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탑재하고 있고 탑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가령 택시를 호출한다고 가정하면은 택시 호출을 가정한다면은 지금 내 주변에 빈 택시, 손님을 태우지 않은 택시가 몇 대가 있고, 기사 각각의 친절도는 어떠하고, 차량의 청결도는 어떠하고, 등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택시 입장에서는 뭐죠, 혼자? 택시 입장에서는? 택시 기사 입장에서. 기사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이런 많죠. 자신의 단점. 자기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점이 뭔지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 남들보다 내가 불친절하다거나, 혹은 내 차가 다른 택시들보다 좀 청결도가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연비가 내 차의 연비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낮다거나 등등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모든 사업장과 시민들이 각기 자신의 수익성 혹은 뭐 비용과 수입과 비용 등의 효용이라든가 뭐 경제성이라든가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역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 ABC뱅크라고 하는 곳에 계정만 만들면 돼요. 계정만 하나 만들면 여기다가 그리고 돈을 1원만 넣더라면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ABC뱅크에다가 예금을 하면은 이와 같은 모든 기능들을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죠. 심지어 정부의 서비스, 행정 서비스라 할까요? 예를 들면 뭐 등본 발급이라든가 뭐 제출이라든가 뭐 인감 증명 발급이라든가 혹은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뭐 계약서의 공인이라든가 뭐 등등 이 모든 서비스도 역시 실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본 발급받으러 읍면동 사무소 갈 필요 없이 바로 ABC뱅크에서 발급받아서 필요한 곳에 바로 제출할 수가 있죠.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도청이나 시청, 제주도를 예를 들면 제주도청과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 동사무소가 제공하는 일련의 기능, 일련의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이죠. 온라인. 온라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것도 이번 달에 다 프로토타입에 다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이번 달 프로토타입에서 이걸 다 테스트를 합니다. 이 기능들을 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정말 임직원 없이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번 달 중으로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법원 서비스도 상당 부분 ABC뱅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등기소 기능은 뭐100% 제공하고 등기소 기능. 그 외에도 등기소 기능 외에도 뭐 고소 고발 민원 고소라든가 고발이라든가 뭐 범죄 신고라든가 등등 이 모든 것들도 우리 ABC뱅크에서 다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을 제공할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이런 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BC 계정을 가지고 있는 승용차 40만 대라고 했었잖아요. 40만 대. 제주도만 40만 대예요. 이 승용차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ABC뱅크 계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끼어들기 혹은 난폭 운전이라든가 혹은 다른 차량의 끼어들기라든가 난폭 운전이라든가 혹은 사고라든 발생이라든가 이 경우에도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탑재된 ABC뱅크 시스템, 스마트폰에 깔린 ABC뱅크 앱이죠. 그 앱이 이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뛰어들기라든가 난폭 운전의 경우, 요거는 경찰이 단속 대상이죠. 과태료인가 벌금인가를 내야 될 거잖아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겠네.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벌금을 내도록 신고하는 절차, 그러니까 관련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ABC뱅크 앱이 자체적으로 운전자와 관계없이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걸 실제로 상용 시스템에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 그때 생각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실제로 이번 달에 코드로서 한번 시험까지 갈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요게 우리 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월 1일이잖아요. 꽃피는 5월이죠. 5월의 봄 꽃피는 ABC뱅크 그동안 준비했던 거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그 모든 기능들을 이번 달에 방금 말씀드린 일부 예의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카카오에서 뭐 택시호출도 있죠. 카카오 호출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 ABC뱅크에 통합을 하고 예, 굉장히 기능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뭐 5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이걸 다 코드를 하느냐 라고 의심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의심스러울 필요 없어요. 보시면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진행하는 걸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프로토타입이 물론 만약이 아니죠. 100% 정상 동작을 합니다. 100% 정상 동작. 프로토타입은 100% 정상 동작하는 것은 그 뭐 제가 보정을 해도 되죠. 제가 얼마든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뭘 보장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지난 4년 동안 거의 만 편에 가까운 에피소드를 제가 올리면서 뭘 보장한 적은 없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거라는 건 제가 보장할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아마 보장을 해봅니다. 처음으로 보장하는데 요걸 상용 버전을 만드는 거는 요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상 동작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상용 버전은 될 수가 없어요. 상용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순서와 상당한 수의 개발자와 또 상당한 양의 자금이 투입되어야지 상용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상용 버전이 뭐 올해 말까지 구성이 될 것이다. 내년 초까지 상용 버전을 만들어서 서비스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할 수 없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들을 가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은 늦어도 이달 말 아니면은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완성을 100%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번 달에 코드를 해서 올해 봄입니다. 5월 달에 제 생각에는 이달 말까지는 다 거의 완성하고 이달 말에 코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아마 다음 달쯤에서 마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상용 버전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이건 만약입니다. if라고 한다면 if success. succeed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규모가 연간 150조예요. 연간 150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대략 전에 GDP의 6%. 우리나라 GDP가 2400조 정도 되니까 그 6%라고 해서 150조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연간 150조 되는 것을 어쩌면 거의 영원 수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거의 아마도 거의 영원 수준으로
다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 시스템들이 상용 버전까지 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상용 버전까지 갈지는 어떨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번 달에 프로토타입은 다 구성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능들, 이 기능들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기능들을 거의 하루나 이틀에 하나씩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어쩌면 다음 달까지 6월 달까지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굉장히 재밌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이 없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BC 뱅크는 처음부터 글로벌로 구성했어요. 처음부터 설계부터 애초 설계가 글로벌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국내 한국에서만 ABC 뱅크를 이용하도록 구성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193개국, 명목상 193개국이고 실질적으로는 188개국이죠. 국가에서 동시에 출범하고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국경의 제약 없이 모든 국가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모든 국가에서 모든 서비스, 모든 금융 서비스와 금융과 시장이죠. 금융 시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여기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도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기술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좀 세부적인 내용이죠. 디테일들도 이번 달에 아마 다 다루지 싶습니다.